일단 문제 질문받기 전에 여러분들 고2 내신 내신을 하게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이제 야매 대학교 과정인데 여기서 지금 쓰면 좀 편한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오케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로피탈이라는 것과 두 번째가 편미군이라는 거예요. 편미군. 선생님도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건 끊어놓고 얘기할게. 그러면 됩니다. 자, 한번 보자. 자, 일단 로피탈이라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얘는 무조건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대해서 이놈의 극한값을 구할 때 활용이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이놈의 값을 내가 k다라고 한번 설정을 해봤어. 오케이. 그리고 fa하고 ga가 0이래. 또는 무한으로 가고 있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양쪽을 프라임한 것과 똑같다. 즉 f 프라임 a분의 g 프라임 a가 k가 된다. 이게 로피탈의 정리야. 오케이. 그냥 미분 미분 때려버리면 걔가 극한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x-1분의 fx-f1. 우리가 얘를 f'이다 라고 해서 정의를 가지고 얘를 배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을 대입하면 지금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아래도 미분, 위에도 미분을 하고 1을 대입하면 그게 하나의 극한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아래 미분하면 뭐 나와? 1 나오지, 1. 맞아? 위에 미분하면 뭐 나와? x' x 나오지. 맞니? 근데 거기에 1을 대입하니까 f'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오늘 계속 활용을 할 거다라는 거. 알겠니? 자, 일단 편미분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거는 일단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유형이라고 정리했던 문제가 있거든, 유형.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fx 더하기 y가 뭐 fx 더하기 fy 더하기 exy다 이렇게 나와있고 문제에서 뭐 f'1을 3이라고 줬을 때 f'0을 구하라고 대충 이런 문제 알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거는 그냥 풀이를 기억하라고 했어.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함으로써 일단 식 하나를 끄집어낸다. 그래서 x에 0 y에 0을 대입하면은 여기 뒤에 1까지 쓰자. 자, 그러면 f0은 이 f0 더하기 1이니까 f0을 구하면 f0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니? 자, 그 다음에 f'x를 식으로 표현을 한다. 자, f'x를 구하면 프라임에 대한 정의식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fx. 맞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 x 더하기 h를 이렇게 쪼개서 푼다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쪼개서 풀어보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거하고 이걸로 쪼개. 그러면 fx 더하기 fh 나오는데 fx가 지워지지, 여기랑. 그러면 fh 더하기 exh 더하기 1. 얘가 f'x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h분의 exh는 ex로 쪼갰을 수 있고 h분의 fh 더하기 1이 뭐야? f'0이 된다라는 거지. 맞아? 왜냐면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f0 형태가 보이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형태가 더하기 f'0 형태가 보인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f'x라는 건 ex 더하기 f'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이 문제 풀어볼게. f'1이 3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되지. 맞아?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 따라오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1번하고 2번의 형태를 다 생략을 해서 되게 빨리 풀 수 있거든. 이건 풀이를 그냥 외우세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가지 형태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는 x를 상수 취급하여 y에 대해 미분하시면 x를 상수 취급하여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너네가
얘를 풀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미분 공식이 있거든요. 미분 공식. 어떠한 미분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fax 더하기 b라는 이런 형태를 미분을 해. 그럼 얘 미분하면 뭐 나와? 이 안에 있는 걸 미분한 게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a에 f ax 더하기 b 이런 형태. 이거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런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까지 활용되냐면 주어진 이러한 합성함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정확히 얘기하면 미적분에서 나와요. 숫자에서는 이걸 미분한 형태는 안 나와.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안 해. 근데 그냥 알고 있어. 알겠니? 주어진 이러한 합성함수를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안에 있는 걸 미분해. 그 다음 그냥 미분해. 이렇게. 이거 외우세요.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야. 자, 그럼 실제로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만을 외우고 있다면 이거를 벌충한 합성함수라고 읽어줘야 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안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얘 튀어나가고 뒤에 있는 거 그냥 미분한 이런 형태가 된다. 됐니?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실행할게. 아, 그 다음에 여기는 y에다가 0을 입력하시면 돼. 자, 그럼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이러한 형태를 보고 x를 상수 취급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를 x를 상수 취급하면 y 더하기 k 이렇게 생각하면 돼. y 더하기 k. 그러면 걔를 미분하면 그냥 f' y 더하기 k가 나오겠지. 왜냐면 y 더하기 k를 미분하면 1인데 그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f' x 더하기 y가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그 다음 x를 상수 취급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상수야. 그러니까 미분하면 0이야.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f' y냐. 그 다음 여기 y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y 연락 2x만 남겠지. 2x.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 다음 y 0 테이프. 자, y 0 테이프하면 f'x는 2x 더하기 f'이라고 나와. 즉, 이 과정이 다 생략되지. 이해돼요? 오케이. 하지만 서술형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토리를 먼저 다룬 다음에 그렇게 몇 바퀴를 돈 다음에 마지막에만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내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시험 좀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정리. 자, 보세요. 자, 조금 전에 배웠던 두 개의 개념을 활용해서 89번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볼 텐데, 풀이를 당연히 너네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처럼 바꿔가면 좋겠지. 그치? 선생님 어떻게 푼지 한번 봐봐. 자, 일단 문제를 보면,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exy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순간 우리는, 아, 내가 알고 있는 유형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x는 14다. 이걸 가지고 f'0을 구해 주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여기 있는 얘를 본 순간 우리는 보통 식을 두 개를 끄집어내요. 그냥 1을 대입해서 0분의 0꼴이다. 맞아? 그 다음 이러한 값이 14다라는 걸 두 개를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 두 개를 빠르게 끄집어내보면 1을 대입해보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된다. 즉 이거 하나 끄집어내고, 오케이? 두 번째로는 이 주어진 극한값이 14다라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로피탈로 그냥 바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분은 뭐를 미분하면? EX죠. 맞아요? 그 다음 분 자를 미분하면 F'X-F2'X지. 맞아? 근데 여기가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x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f'1-f2'1이 14다 이렇게 나와서 정리하면 f'1-f2'1이 28이다 이렇게 로피탈로 가로 끄집어내면 돼. 이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구하려는 건 f'0인데 이제 끝이야. 주어진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2거든? 맞아? 그럼 얘를 이번에는 편미분을 활용해서, 자, x를 상수 취급하여 y에게서 미분한다. 그러면 f'x 더하기 y가 f'y 더하기 2x 이렇게 되고요. y에 0을 대입하니까 f'x는 2x 더하기 y에 0 대입했으니까 f'이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자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2'에 대한 관계식까지 얻어내고 싶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하여 f2'x는 이다라고까지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이걸 미분하면 2x 더하기 k를 미분하는 거야. 2만 남지? 맞아? 그럼 끝났어. 자, f2'x가 2야.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무조건 뭐야? 이겠지. 여기다가는 뭘 대입해? f2'1,2,3,4,5를 집어넣고 뭘 대입해도 무조건 2야. 따라와. 그러면 f'1이 뭐라는 얘기야? 30이라는 얘기니? 맞아요. 자, 그럼 f'1이 30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0이거든? f'0. 자, 근데 f'1이 30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f'1은 2 더하기 f'0인데 얘가 30이라는 얘기죠. 답은 뭐예요? 28.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따라와요. 이 문제를 로피탈과 편미분 두 개를 활용해서 푸는 게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다. 위에 써놔. 로피탈, 편미분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풀어보길 추천. 자, 로피탈을 안 쓰고 풀려면 어차피 주어진 얘를 프라임의 형태로 읽어서 일단 첫 번째 식은 끄집어내야겠고 이 두 번째 식 즉 얘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주어진 쟤를 fx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1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왜? 여기에 fx가 있으면 f1이 필요하잖아.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 1번을 보면 f1하고 f'1이 똑같지. 즉, 얘하고 얘가 소호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된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로 쪼개보면 얘하고 얘 읽어봐. 얘가 뭐야? f'1이지? 그리고 x1 대입하니까 2분의 f'1이지? 맞아. 그 다음 얘하고 얘 읽어봐. f2'1이지? 근데 분모가 얘니까 2분의 f2'1이지. 얘가 14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근데 로피탈 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요? 원래라면 저거는 미분의 형태를 의미할 것이고 미분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 과정이 생략을 시켜버린 게 로피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좀 헷갈리면 선생님이 91번까지 풀게요. 91번. 이것도 질문일 거야. 91번도. 그치? 91번까지 한번 풀어볼게.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너네가 로피탈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F하고 Q가 다음 함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놓고 미분을 몇 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단 1을 대입한다. 그럼 1 대입하니까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도 0이라고 했지? 첫 번째 식 F1-G1은 0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주어진 이 극한값이 5다 라는 이름을 활용한다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정석적인 풀로 한번 가보면 정석은 뭐냐면 주어진 얘를 프라임의 형태로 읽기 위해서 얘를 Fx-F1-GX-G1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F2라고 G2라고 똑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상쇄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F'1, 얘가 마이너스 G'1. 그래서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근데 시험 때 언제 이렇게 다 읽고 있냐고. 언제 이걸 쓰고 있냐고. 그게 아니라 주어진 얘를 미분해. 그럼 분모는 1이지. 분자는 F'1, 마이너스 G'1 나오지. 그게 뭐란 얘기야? 5란 얘기야. 이게 로피탈이야. 오케이. 그래서 로피탈을 활용하시면 로피탈은 그냥 바로 미분하시면 f'1-g'1이 5다 이렇게 바로 쓰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아래 있는 것도 씩 끄집어내봐. 자, 아래 있는 것도 씩 끄집어내보면 여기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똑같다 이렇게 나오지. 아, 0이다 이렇게 나오지.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다. 그러면 f1 더하기 g1 마이너스 2f1은 0 이렇게 나와서 정리하면은 f1은 g1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20하고 똑같은 애가 나와. 오케이. 즉, 얘는 볼 필요가 없는 놈이었어. 위에 주어진 애니까. 자, 그러면 3번이라고 하지 말고 다시 3번씩을 한번 써보면 얘를 로피탈 해가지고 빠르게 써봐.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야? 1이지? 이거 미분하고 1 대입해. 그럼 이거 미분하면 3수니까 0 된단 말이야. 그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f'1 더하기
G'1의 7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이게 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내가 모르는 거는 하나 F1, G1, F'1, G'1 모르는 문자 4개야. 얘네를 A, B, C, D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문자 4개야. 근데 C가 몇 개야? 3개지. 그럼 이 문자를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네가 여기까지 조건을 했어도 아마 이거를 못 구했을 수도 있어. 이 문제는 얘하고 A하고 B를 찾을 수가 없거든. 못 구해. 주어진 G1을 못 구해. G1을 구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주어진 문자는 4개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은 3개니까 이거는 답을 다 낼 수는 없다. 자 그럼 봐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일단 얘하고 얘를 보면 F'이라고 G'1은 구할 수 있겠지. 두 개를 더하면 G'1이 사라지고 여기서 F'1을 구하면 F'1은 6, G'1은 1. 일단 여기까지 구했어. 그 다음에 F1은 G1이다라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야.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풀어볼게. 자 X-1분의 Fx-A가 주어진 이러한 값이 나오는데 그 말은 이 A가 뭐라는 얘기야? F1이라는 얘기죠. 이 A는 F1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리고 얘가 F1이기 때문에 주어진 얘를 F'1이라고 읽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F'1이 몇이라고 구했어? 6이라고 구했지? 맞아. 그럼 너네가 이제 F1 곱하기 B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 G1도 구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야. 뭘 확인해야 되냐면 위로 올려. F1은 G1이 똑같다고 그랬지. 그치? 자 그럼 F1하고 G1이 똑같으니까 여기에는 이 G1을 F1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구하려는 답이 F1 곱하기 B인데 F1 곱하기 B가 뭐래? 그니까 답은 2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F1하고 B라는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두 개의 곱한 형태는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